안녕하세요. 닭이닭TV입니다. 오늘은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규제 완화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촌 빈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고민 중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동안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서 숙박업을 하고 싶어도 규제 조건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정부에서 기존의 규제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농촌 지역의 빈집 활용 숙박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까지는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 소유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집주인을 제외한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임대한 주택을 활용해서 독채형 숙소도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했었는데요. 2020년 기존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 출시나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ICT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식회사 다자요에서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최소 10년간 빈집을 장기 임대해서 리모델링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인 빈집의 요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거나 사용하지 않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 이내 총 50초 이내로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로 제한이 되었었는데요.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안으로 성공적인 첫발을 떼었다고 평가도 받기도 했지만 규제들이 많아서 다소 아쉽다는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의 적용 기한이 2년이었는데 이번에 규제 완화를 해서 기한도 2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다자요가 특례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서 제주도에서 9채의 빈집을 재생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 특례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 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는데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대한 실증 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특례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총 4가지로 첫 번째, 기존의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창고와 축사 등 부속 건축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민박 사업 규모 기준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 기존의 연간 300일 영업일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네 번째, 사업 개시 이후에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 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 허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빈집의 유형이 제한적이었고 리모델링 범위도 좁아서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영업일수 제한도 빈집 활용 숙박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걸 아예 폐지했고 기존 사업 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해서 임대기간 종료 후에 소유주에게 반납하여야 했는데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 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이 되어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은 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고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서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창업 문턱이 낮아지고 다양한 유형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농촌 빈집 활용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사례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